안녕하세요, 밝으면 친구들. 새로운 수수께끼를 준비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탐정 모자를 쓸 시간이라는 거죠. 시작해봐요. 예. 제이크는 친구들과 내기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크가 거실 한가운데 물병을 놓고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는지 내기를 걸었죠.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또다시 제이크가 내기에서 이겼어요. 제이크가 어떻게 이겼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제이크는 방 한가운데에 물병을 놓고 안으로 기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물병 안으로 기어 들어갈지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갈지는 명시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이크는 그냥 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내기에서 이겼어요. 이제 이 수수께끼를 풀어보세요. 이건 그저 구멍이 다른 구멍에 묶여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 물건은 강철처럼 강하지만 기둥처럼 뻣뻣하진 않아요. 이게 뭘까요? 체인입니다. 딜런은 지하실에 갇혔어요. 그가 찾은 것은 메모와 펜 한 자루 뿐이었죠. 한 줄만 추가해서 188로 200을 얻는 방법을 찾으면 당신은 자유입니다. 5분 후 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딜런은 자유의 몸이 됐어요. 딜런은 뭘 한 걸까요? 그는 188을 나누기 위해 수평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하면 1이 2개, 0이 4개가 되죠. 식료품점에 있는 이 네 사람을 보세요. 누가 수박을 훔쳤을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축구공을 든 남자입니다. 무거운 걸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축구공으로 위장한 수박이 틀림없어요. 로버트는 특이한 동전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가장 희귀한 동전 중 하나가 사라졌다고 신고했어요. 그는 범인이 자신과 함께 살던 형제 프레데릭이나 매튜 중 한 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고서적을 수집했고 다른 한 명은 희귀 우표에 열광했습니다. 모든 컬렉션은 집 안에 같은 큰 방에 보관됐어요. 방의 열쇠는 벽난로 위에 있는 꽃병에 두었고요. 집을 방문한 사람은 형제 외에 로버트의 친구 마크뿐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열쇠로 방이 열렸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지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누가 동전을 훔쳤는지 아시겠어요? 마크였어요. 지문을 지울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형제는 그곳에 살고 있으니까 지문이 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니까요.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틀을 깨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1은 3이에요. 3은 5고요. 5는 4입니다. 그리고 4는 마법의 숫자예요. 패턴을 알아내실 수 있나요? 영어로 원은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라는 단어는 다섯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5라는 단어는 네 글자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4라는 단어는 네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숫자로 시작하든 결국 4로 돌아오게 되고 게임은 거기서 끝납니다. 이 그림을 보세요. 어떤 인어가 남자의 아내인지 알아맞힐 수 있나요? 남자의 목에 있는 문신을 보셨나요? 알파벳 L이죠? 그리고 오른쪽 인어에게도 문신이 있어요. J라는 글자가요. 서로의 이름 첫 글자를 새긴 것으로 보아 부부가 틀림없어요. 다음 그림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어떤 소녀가 자매일까요?
이 두 인어는 자매예요. 얼굴에 똑같은 점이 있는 걸 눈치채셨나요? 와, 해마경주? 정말 신기하네요. 하지만 어떤 상인이 속임수를 쓰는지 알아낼 수 있을까요? 한 남자가 로봇 해마를 가지고 있어요. 목에 있는 USB 포트 보이시죠? 이제 비치 발리볼을 하는 젊은이들을 보세요. 누가 인간이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소녀입니다.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더위와 운동에도 땀 돌리지 않고 얼굴이 상기되지도 않은 사람은 이 한 명뿐이에요. 킴벌리는 부유한 이모로부터 오래된 집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녀는 지하실을 탐험하다가 거대한 나무 문을 발견했어요. 문을 열자 가방 3개와 쪽지가 있는 작은 방이 보였어요. 가방 중 하나에는 100만 달러가 들어있고 나머지는 비어있습니다. 가방은 하나만 열 수 있으니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킴벌리는 각 가방에 메시지가 적혀있는 것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여기 없습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방에도 현금은 여기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적혀있었고요. 세 번째 가방에는 현금은 두 번째 가방에 있습니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메시지 중 하나만 사실이라면 어느 가방에 돈이 있을까요? 돈이 두 번째나 세 번째 가방에 있을 수는 없어요.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메시지가 사실이 되겠죠. 돈이 첫 번째 가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 수수께끼는 여러분의 수학 능력을 시험해 볼 거예요. 이 숫자에 같은 숫자를 더하고 그 결과에 4를 곱합니다. 그런 다음 8로 나누면 처음 숫자가 다시 나와요. 어떤 숫자일까요? 어떤 숫자든 가능해요. 직접 시도해서. 한 도시의 박물관에서 다이아몬드로 덮인 값비싼 황금 달걀이 사라졌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은 아침에 이를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도난 신고를 했어요. 도시 최고의 형사가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3명의 주요 용의자를 확보했어요. 그러던 중 달걀이 놓여있던 유리에서 손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 손자국과 용의자들의 손을 살펴보세요. 누가 범인일까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손가락 지문이 완전하지 않아요. 뭔가 방해물이 있었어요. 반지를 끼고 있는 이 사람의 지문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다이아몬드와 귀중한 보석으로 덮인 값비싼 고양이 목걸이를 훔쳤습니다. 가게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용의자는 3명이에요. 존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 생일 선물로 귀걸이를 찾으러 왔어요. 우린 고양이가 없어요. 마틴 부인은 말했어요. 팔찌를 샀고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테너 부인이 말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도둑은 존슨 씨입니다. 그의 정원에 고양이 발자국이 있고 분명히 고양이를 키워요. 도시에 강도가 있었는데 몇 달 동안 아무도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 후 경찰은 강도가 병원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자 두 명의 의사가 있었어요. 둘 중 누가 가짜이고 강도일까요? 청진기 대신 헤드폰을 끼고 있는 이 남자예요. 스티븐스 부인이 3개월 동안 휴가를 떠나면서 집을 돌보기 위해 관리인들은 정기적으로 집을 찾았습니다. 부인이 돌아왔을 때 관리인 중 한 명이 가끔씩 이를 건너뛰고 계획에 없던 휴가를 떠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외부 정원을 관리하는 정원사, 집안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부, 지페인트 칠을 하러 온 인부 중 누구였을까요?
가정부에요. 집안의 화초들이 다 말라버렸어요. 몇 주 동안 이를 건너뛰고 스티븐스 부인이 돌아오기 직전에야 집 청소를 한 것 같네요. 이 남자의 신부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바로 이 여자예요. 이 남자와 같은 문신을 하고 있어요. 한 소도시의 경찰은 괴물들이 조용히 마을에 침입해 인간들 사이에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괴물들을 감시하기 위해 신원을 모두 파악하기로 했어요. 경찰이 괴물들이 어느 집에 사는지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첫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두 개의 집이 보이는데 그중 하나에 흡혈귀가 살고 있어요. 어느 집일까요? 이 집일 거예요. 모든 창문에 블라인드가 닫혀 있는 어두운 집이에요. 흡혈귀는 햇빛을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요. 다음 과제는 미라의 집을 찾는 거예요. 이 두 집을 잘 보세요. 미라가 사는 집은 어디일까요? 여기요. 집 안에 붕대가 있어요. 다음으로 찾아야 할 집에는 놈이 살고 있어요. 두 집안을 살펴보고 놈이 어디에 사는지 맞춰보세요. 아마도 이 집에 있을 거예요. 모든 가구가 다른 집보다 작고 낮게 배치되어 있어서 놈처럼 작은 누군가의 집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켄타우루스의 집을 찾아야 해요. 두 집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떤 집인지 맞춰보세요. 바로 여기요. 보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말 발자국이 있어요. 마지막 집이에요. 진짜 마녀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마법에 걸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일까요? 이 귀여운 검은 고양이 보셨나요? 유명한 마녀의 조수인 만큼 이 집일 거예요. 1월의 추운 밤, 델라니는 친한 친구 제인이 그녀를 찾으러 왔을 때 옷 보관소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그녀는 대학생들과 함께 하우스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여러 학생을 심문하면서 사고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앨리스는 말했어요. 계속 위층에서 친구들과 춤을 추고 있었어요. 리암은 말했어요. 여자친구에게 줄 사탕을 사러 가게에 갔어요. 음료수와 과자만 있었어요. 올리버가 말했어요. 한 여자애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날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누구를 경찰서로 데려가야 할까요? 리암이요. 추운 밤에 가게에 가려면 자켓이 필요할 거예요. 자켓이 필요하면 옷 보관소에 갔을 거고 제인 대신 델라니를 발견했겠죠. 따라서 그는 거짓말을 했거나 의식이 없는 사람을 모른 척 했어요. 성공한 사업가 로난 콜린스가 실종되었습니다. 가족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요 용의자는 로난의 동업자인 제니퍼였습니다. 그녀는 도시를 떠나 있었지만 돌아오자마자 경찰은 2주 전 로난의 실종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요. 1시간 전에 아마존 열대우림으로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막 돌아왔어요.